안녕하세요. 요즘에 제 생활이 주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모처럼 새나라의 어린이로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2024년 4월 10일 날 한국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없고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국외 부재자로 아마 분류가 되어서 그 일찍 그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곳 그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그 장춘에는 영사관이 없고 그 랴오닝 요녕성의 성도인 심양, 션양에 이제 대한민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춘에 사는 여러 한인분들도 투표를 하러 오늘 아침에 일찍 션양으로 지금 가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양에 오랜만에 가는 김에 또 심양에 유명한 곳에 가서 조금 이제 둘러보고 좀 그 노는 시간도 보내고 하려고 여기 가시죠. 장춘대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스님들을 만나서 같이 그 기차역으로 가려고요. 이 중국은 그 고속철이 건설된 게 한 뭐 10년 안팎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차랑 그 고속 기차랑 그 기차역이 다릅니다. 장춘 같은 경우에도 장춘역은 장춘 시내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은 장춘 서역, 시잔 뭐 이쪽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고속철로 심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택시를 타고 이제 장춘 서역 시장으로 이제 갈 계획입니다. 투표하러 가야 되는데 여권을 놓고 가지고 다시 지금 급하게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 챙기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 숙소에 들려가지고 여권 챙겨서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그 뭐 일행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꼭 한 명 이렇게 여권 안 챙겨오는 사람들이 있곤 한데 그게 또 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항상 조심하고 주의합시다. 지금 아침에 여유롭게 올 수 있는 장춘장을 저 역을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권을 스캔을 해야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 지평선이 보이는 게 소위 옛날에 우리들이 말했던 그 만주벌판 그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없이 지평선이 펼쳐지는 그 이 느낌이 한국에서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 나름대로 KTX 심양 구역입니다. 되게 넓고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심양에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 풍경을 담아야 되니까. 이 장춘보다는 좀 크고 약간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어. 이런 그 작은 거리들은 또 장춘과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미국 대사관이에요. 한국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삼엄하게 지키나? 여기가 이제 영사관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투표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하는 장소는 이제 촬영은 안 되니까 마치고 지금 약간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이제 차 한잔 하고 쉬었다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이제 그 투표 마치고 이 심양의 번화가 뭐 심양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쭝지에를 한번 가보려고 지금 지하철역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쭝지에 그 저 지하철역인데요. 역시나 이제 번화가답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의 예쁜 연예인
자, 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치고 하는 거를. 여기가 이제 여기가 뭐 200년 정도 된 그런 이제 그 만두 만드는 가게라고 합니다. 아, 와, 여기 태국보다 라오비엔 짜오즈. 짜오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진짜 유명하긴 유명하구나. 이렇게 찍어놓을 사진들도 많고. 나는 이미 다 먹어버렸네요. 이 집의 그 메인 디쉬잖아요. 어, 맛있겠죠? 그 시그니처 메뉴인가 봐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눈꽃 만두. 아, 눈꽃 만두. 한국 사람들 만두라고 부르는 것 같아. 어, 근데 원래 이제 이름 뭐예요? 아마 이것도 쉐. 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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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관을 이렇게 뭐야? 야두어 조디엔이라고 돼 있네요. 아, 새빨갛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쫑지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어, 주말이라서 원래도 아마 여기가 사람 많은 데일 텐데, 어, 정말로 사람 많은 쫑지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꿈물들이 하나 있으면 이 거리의 특색이 되잖아. 아, 보시네요. 회화루, 회화루 선물입니다. 화려하네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집이라고 하네요. 식당이 194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여기도 또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 아까 식당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시켰어요. 그 심양시 여행 핫스팟 이런 그 뷔페가 있네. 여기도 아까 들어온 입구에 있고. 우리 지금 가장 대표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맛있겠다. 맛있는 거. 그러게. 아이스크림인데. 여기는 한왕궁. 여기는 저런 형식의 기와 건물을 꽤 여기저기 많이 지어놓은 것 같아요. 공연장 멋있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미식거리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맛있게. 야, 배가 고프다면. 아. 하나씩이요? 냄새가 맛있어 보여. 근데 가게가 다 열지는 않았다. 푸드코트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호구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입구를 찾아서 안으로 입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생방송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한복 막 빌려주듯이 여기는 이제 청나라 복장 빌리는 그런 데가 많네요. 여기가 이제 그 심양 고궁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표를 사고 입장 가격은 50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청문 하고 적혀져 있네요. 여기저기 전통 복장 입은 사람들도 많고.
첫 건물은 수리 중인가 보네요. 심양의 고궁이 이렇게 이제 세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정무보는 데인 것 같고, 여기는 그 아주 사진 많이 찍는 데인데, 이렇게 이제 팔기군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아마 생활공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에그로이가 되나? 동액문? 하여튼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좌측에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제일 사진 잘 나와. 저기가 이제 핫플레이스. 아까 우리 사진 블로그. 교통 사진 이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동소에 있는 가장 중앙에 대정전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많은 사람. 회의실 같은 건가요? 말하자면? 이게 여기는 이제 이게 중앙이 황제고, 네. 여기 여덟 개 있는 정각이 아마 그 팔기군 할 때 팔기. 그거를 상징하는 걸로 그 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중앙에 이렇게 저 광장이 크게 나져 있고, 왠지 청나라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황금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되게 익숙하죠. 사천을 가면 여기 붉은색과 검은색이 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사천 특유의 어떤 디자인 감각이고, 청색까지 섞이면 이제 왠지 그 청나라의 그런 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뭐 알바 저기 번역 알바 누가 좀 그 되게 중앙에 여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일단 못하가지고 한번 레이업과 구도는 찍어보겠습니다. 저 사진이 아마 이제 누르아치 사진인가 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이 건물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여기저기 이렇게 청나라 귀족 복장을 입고 여기서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귀여워라. 여기는 용의 해를 맞이해서 만든 건축물. 상서로운 용이 들어온다. 복스러운 뭐 화슴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말씀하셨네요. 복스러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걸 돌리면 이제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저 돌리는 거는 티벳에서 그러고 보니까 불경만 돌리는 줄 알았더니 양, 개, 자기 띠 띠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돌리면 복이 온다는. 이제 고궁의 중앙 공간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양 고궁도 꽤 큰 편인데, 이게 북경에 있는 자금성보다는 뭐 3-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북경에 있는 이 저 자금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 능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가 만주족은 그 흡수당해버린 그 저 대표적인 그 사례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만 또 만주족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아, 여기는 되게 누각으로 지어져서 되게 멋있다. 이게 지금 용 갑진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그 청나라 황제가 동순을 왔을 때를 주제로 한 전시전인가 봅니다. 성제 동순이라. 짐은 고향이 생각났노라. 그래서 성경에 한번 가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겠다. 라고 순치제가 뭐 이렇쿵저렇고. 이 그림으로 보면 요즘 스타일의 꾸미남인데. 아, 그러네.
여기 보니까 사, 이제야 딱 느꼈는데 노란색이네 옷들이. 그렇죠. 황제의 색이죠. 노란색. 그러니까. 아 노란색이라고 이게 황금색이라고 해야 되겠지. 황금색. 네. 걸룡 황제가 네 번째 동쪽으로 순행을 나섰을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동영상. 여기 저 심양 고궁은 청나라 초기 역사를 뭐 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북경으로 옮겨간 다음에도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들이 뭐 10차례 정도 봉순을 온 곳이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여기 심양 고궁에다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오신 소감이 재밌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다? 뭐가 아쉬웠어요? 그냥 뭔가 더 많이 그 맞아 아는 게 없이 그냥 아는 만큼 보이는데 네, 그냥 건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냥 한번 보고 네.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식을 갖춰서 한번 다시 와봅시다. 네. 오랜만에 황제에 따라 다시 한번 기념품 가게. 그래도 여기는 기념품 가게가 되게 크다. 그래도. 심양 고궁을 대략 다 한번 관람하고 이제 여기 나갑니다. 다음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릉공원은 청나라 2대 황제였던 그 청태족 칭타이지의 그 능이 있는 곳을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 곳인가 봅니다. 북릉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녹색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아주 또 기분이 좋네요. 아 그리고 보니까 중국어에는 녹색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저 여자는 녹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 여자는 악녀야 뭐 이런 느낌으로 그 해석이 된다고 하네요.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런 또 상가도 있고요.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오네요. 아직은 배가 안 고파서 그렇지. 좀 걷고 나오면 이제 배가 고파질 수도 있겠죠. 물로 붓글 씨 쓰시는 분. 그러네. 가슴을 내밀고. 거의 이순신 장군 느낌으로 용맹스러운 느낌은 개종로에도 많이 뵀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그 노란색 용이 보이라는 게 이제 황제의 동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네요. 뭐라고? 아이 신땅로 황타이지 이게 이제 그 저 홍타이지 동상인 것 같습니다. 근처로 이제 이렇게 또 연날리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기 심어진 소나무가 나름대로 잘 관리한 소나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기 또 배 띄워서 또 노는 거 아니에요? 버스킹 거 하고요. 여기 청소릉도 세계문화유산이네요. 그러네. 여기가 이제 그 홍타이지 묘역인 청소릉인가 봅니다. 아마 여기는 또 입장료를 따로 내야 돼서 우리는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이 주변만 돌고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이 중간길은 황제만 다니는 길 이런 거. 이 길이 아마 그래서 그, 백성들은 예. 밟을 수 없는 예. 제사 지낼 때 여기 오시고 후손 황제들이 아무나 걸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아 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소름 이제 입구입니다. 이렇게 중앙은 이제 황제 그 제사의 주인 제주되는 황제들만 다니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예, 저기서부터 다 이렇게 철책으로 못 다니게 막아놨습니다. 여기도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석조로 돌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요. 자, 또 들어가 보고. 되게 예쁘지 않아요? 무슨 스타일이라고요? 저게 뭐 하여튼 하여튼 저 이 스타일이 되게 그 특별한 스타일이다. 특별한 스타일이요.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한 복까지 마지막 한 발짝까지 가보겠다라고 굳은 일념으로 여기가 이제 청소릉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청두에 가면은 유비의 묘가 이제 한소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청나라 황제의 청소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안을 보면은 이제 릉 저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식들도 네. 싸 보이지 않고 네. 황제의 릉이라고 하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시죠. 이제 옆에 있는 호수. 지금 딱 적다 이상하시. 와. 장춘은 아직 뭐 호수가 좀 덜 녹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심양은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 완전 봄 호수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물도 당연히 뭐 황제가 계시는 곳인데 관리를 하겠다. 이 정도면. 낚시는 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지붕 달려 있는 나름 그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을 청계가 아니고 저기 황실 기와 그거를 패러디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황제가 계시는 곳이라고 이제 이 작은 배도 품격이 있네. 이 가오리연이 꼬리가 정말 길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연날리는 곳이 아주 좋습니다. 촛불 뭐 이런 거 있잖아. 촛불 이런 건 진짜 한국 최고야. 그럼 북릉을 나가서 저녁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심양의 서탑입니다. 여기 이제 그 조선족 그리고 뭐 한국 여러 식당들이 몰려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녁 먹고 뭐 필요한 물건 좀 사고 그리고 이제 장춘으로 돌아가려고요. 시간도 가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붐빕니다. 뭐 저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식당들 몰려 있는 저기 있네요. 명문가. 저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 먼저 한번 쉬어야지. 여기는 이렇게 이제 한글이 뭐 여러 군데 지천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시절이 괜찮으면 갔는데 어휴 사람 많다. 그냥 북적북적. 근데 저기에요? 여러 가지 한국 뭐 밑반찬이나 한국 그 간식들 살 수 있는 가장 그 오래된 거리. 파는데 많은데 여기 덕선이 집이 덕선이 덕선의 가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정말로
줄 많이 서 있습니다. 어, 맛집인가 봐요. 약간 중국 스타일의 약간 어. 사이즈야. 아, 중국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큰 건가요, 저런? 굴치구치가 크게. 크게. 아. 한국처럼 오밀조밀한 느낌이 아니고 아. 음식이지만 문어. 아, 문어. 문어도 있고. 쭉 돌아보면서 이제 뭐 김치도 좀 사, 뭐 김치랑 이 반찬도 좀 사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오랜만에 왔어도 이 서탑의 코리아타운은 정말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거 실감합니다. 팔매곰탕 여기 저녁 먹으러 갑니다. 거의 이 정도면은 한국 식당에서 주문하는 거랑 뭐 똑같이 나오는 것 같죠. 맛은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 그렇군요. 저녁을 먹고 나왔더니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아, 뭐 후식을 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몸이 이렇게 열기 안 하고 그러지 덜 춥게 느껴진다.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아, 저희들은 이제 그 현양 베이잔 심양 풍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곧 기차를 타고 돌아갈 겁니다. 또, 예, 저기 있네. 다음에 다시 또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다 하고 또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아주 충실하고 알찬 하루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